성남의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최후방 김근배 골키퍼가 지키겠고요. 3백에 박태민, 연재훈, 이다원, 그 윗선에 서보민, 박태준, 김정현, 문상윤, 이항민, 투톱에 최병찬과 정성민이 낙점받았습니다. 이번에 원정팀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최윤경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오늘의 골키퍼 구상민 골키퍼가 출전합니다. 이현준, 김병준, 정우정, 김치우, 이재권, 호물로, 김진규, 김문환, 투톱에 한지호와 김현성 선수입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 2 2018 성남FC 대 부산아이파크의 16라운드 맞대결 전반전부터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성남, 오른쪽에 원정팀 부산이 위치합니다. 부산의 코너킥 떠만 들어갔어요. 펀칭! 반대쪽으로. 이번에는 좀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김근배가 잘 쳐냈습니다. 예. 자, 계속된 부산의 공격 강하게 때려봤어요. 정말 잘 때렸는데 기습적인 중거리 슛을 때려봤던 한지호 선수였습니다. 큰 키를 바탕으로 공중볼을 잘 따내고 있고 또 발밑도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의 앞쪽이에요. 조금 길었습니다. 중앙 쪽에 한지호 있고요. 김문환, 두 명의 수비수 사이 헤더! 좋아요. 훌륭한 타이밍 헤더 보여줬는데요. 네. 살짝 빗나갔습니다. 김문환이 저 뒤에서부터 잘 빠져들어갔고요. 네. 방향만 꼬놨었던 김현성 선수의 헤더가 있었습니다. 이제 리그를 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한 유리하긴 하지만 이제 성남 남기희 감독이 또 있고요. 네. 영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박스 안쪽입니다. 김치우. 자, 오른쪽으로 이항민. 이항민 오른발 슈팅. 지금도 괜찮았어요. 깊게 벗어났습니다. 이항민 선수도 몸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열심히 매 경기마다 뛰어주고 있는 이항민 선수인데요. 좀 어려운 각도였지만 슈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갑니다. 성남의 필킥. 감아줬어요. 들어가. 헤더. 이게 살짝 빗나갔습니다. 연재훈이었습니다. 연재훈이 최근에 정말 잘해줍니다. 네. 골을 맛보고 있고 또 세트피스에서 그 존재감을 발휘해주고 있는 연재훈 선수입니다. 대기하고 있었던 서보민. 짧은데요. 자, 빠졌어요. 뺏겼어요. 빠졌습니다. 자, 찬스를 받았습니다. 부산의 마크 선택 어떻게 될지. 왼발 슈팅! 김현성이 여유가 있었거든요. 사실 주려고 조금 봤어요. 위치가 많지는 않았던 김현성 선수 슈팅을 노려봤고요. 네, 반대 한지호가 있었고 뛰고 있었거든요. 네. 저때 조금 더 민첩하게 이동을 했었다면 좋은 찬스 만들 수 있었는데요. 리턴 받는 과정. 네, 빨라요. 자, 몸을 빨라요. 이겨냈어요. 찔러주고. 자, 중앙 쪽으로. 열렸어요. 호블러. 호블러 굴절!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여기서 호물로 잡았을 때 이 수비 집중력이 좋았어요. 네. 양 팀 모두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요. 김치우의 왼발 앞쪽에요. 아, 지금 네. 정말 좋았는데 박태준 쪽을 겨냥해 봤고요. 자, 공을 따냈습니다. 크로스 연결. 들어가요. 80킥. 자, 하나 있습니다. 왼발 정성민 헤더. 네. 장민 골키퍼가 이 상황을 종결짓습니다. 자,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16라운드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아, 자, 틈이 없었던 양팀의 전반전이었고요. KB 하나은행 K리그 2 2018 성남FC 대 부산아이파크의 16라운드 전반전은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자, KB 하나은행 K리그 2 2018 성남FC 대 부산아이파크의 16라운드 맞대결 후반전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왼쪽에 원정팀 부산, 오른쪽에 홈팀 성남이 위치합니다. 지금도 잘 빼냅니다. 자, 오른발 슈팅 김근배! 지금도 정말 좋은 슈팅이었는데요. 김근배가 잘 쳐냈습니다. 김진규의 슈팅, 김근배의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김근배가 김동준의 공백을 정말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네, 지금 좋습니다. 그런 연결. 아, 잘 빠져들어가요. 최병찬 쪽으로 앞쪽에 구현준. 최병찬 올려서 네,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서보민! 조금은 타이밍이 맞지 않았네요. 정우정과 최병찬. 최병찬 다시 한번 접습니다. 최병찬 왼발 콜러킥. 자, 이양민이에요. 이양민 굴절. 구상민 위쪽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런 과감한 시도가 우위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짧은 시간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찬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성남입니다. 다시 한번 잡고 접었어요. 오른발 올라갑니다. 반대쪽 잡았습니다. 김치우. 김치우 왼발 슛. 이양민에게 막혔고요. 호블로. 네, 지금 좀 사인이 맞지 않았네요. 네, 지금 무차도 잘 빠져 들어갑니다. 스피드 경쟁. 빨라요. 최병찬 이겨냈고 밀어주고 헤딩. 벗어납니다. 이걸 막아내네요. 부상민의 세이브. 이거 들어간 것 같았는데. 네.
이상민이 큰 거 하나 막아냈습니다. 완벽한 찬스를 맞았던 에달. 최병찬이 찬스 하나 만들어냈고요. 정말 좋은 찬스였거든요. 네, 먼저 움직였는데 이게 발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기대해볼만 합니다. 네. 주은겸 감독도 이제 네, 잘 때렸어요. 부산 쪽에서는 기습적인 슈팅이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정호정 호물로 발을 먼저 집어넣었습니다. 김은호가 박태민, 이지민 네, 잘 빠져들어갔어요. 빼냈습니다. 오른쪽 측면 올라갔어요. 헤딩 처리 방향을 돌려놨습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네,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지금 좋아요. 마지막 수비 저지를 통해서 잘 막아냈던 성남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기술적인 김진규의 모습이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네. 자,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에덴. 네, 네, 빨라요. 찍어 올려줬습니다. 아, 길었습니다. 왼쪽에는 서범근이 네, 열렸어요. 열렸어요.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 감아줍니다. 지금 에덴이 정말 잘 때렸는데 구상민이 읽어냈습니다. 네. 아, 지금 구상민이 좀 미리 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헤딩 경합 김문환 정호정이 도와줍니다. 너 잘 움직이는 패스미스 나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들어갑니다. 김현성 선취골 가져갑니다. 김현성 김현성이 결국에 만들어냈습니다. 연재훈의 뼈아픈 수비 실책 네, 결국 부산에 득점했습니다. 네, 지금 행운이 좀 따라줬는데요. 김현성의 왼발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단 한 차례의 수비 실책이 네.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김현성이 보여줍니다. 이다원을 탱탱하게 막아내고 있는 정우정 성남의 코너킥 들어가 헤더! 이다원의 머리에 너무 정확하게 맞고 네. 기회 있습니다. 서부민 아, 잘 들어갔어요. 김정현 쪽으로 김정현 한 번 더 갑니다. 김정현 올려줬고 구상빈 빠르게 돌아가야죠. 근데 서부민 롱드론이 있습니다. 서부민이 길게 박스 안쪽 투입 헤딩 에덴! 야 이게 막히네요. 자, 길게 걷어냅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 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에델 쪽으로 찍어줬고 히트! 기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자, 치열했던 양 팀의 휴식기를 앞둔 16라운드 맞대결. KB하나은행 K리그2 2018 성남FC 대 부산아이파크의 맞대결은 결국 김현석 선수의 선취 결승골과 함께 부산아이파크가 승점 석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